여러분,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은 양대 지수 모두 갭상승 출발 이후 1%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요일인데도 오랜만에 이런 불장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이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김연구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장이 오랜만에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거를 반짝 오늘 오르고 말 건지 멘토님 네. 어떻게 보세요? 추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를 전화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에요. 수급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만기, 옵션 만기 때는 항상 이렇게 밀리는 날이면 그 다음날 반등이 들어오고 그 다음 오르는 날은 그 다음날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좀 사주고 기관들이 양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이걸 가지고 추세 전환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게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보는데요. 또 다음 주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나라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종목을 줄이거나 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지 오늘 반등했다고 막 따라 붙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다음 주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따블 바닥이라 그래요. 바닥을 한번 잡고 오늘 반등이 들어왔는데요. 지지 라인에서 이 바닥을 잡아줄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밀릴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추세를 조금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반짝 올라오는 거라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바닥이 제대로 잡혔는지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점은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상담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유튜브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김현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LG칩스 1280원에 10%. 바닥이 어딘가요? 지하로 가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LG칩스가 지금 가격이 791원이네요, 멘토님. 네네. 어떻게 보세요? 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뭐를 봐야 되냐? 시가총액을 잘 봐야 돼요. 네. 첫 번째는 시가총액. 시가총액 크냐, 조그마냐.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작죠. 그렇게 되면 작은 거면 이 탄력도가 되게 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무거운 종목들은 시가총액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없어요. 근데 ADCS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보는 종목이 아니에요. 사실 시가가 된 경우는 뭐냐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먼저 봐야 돼요. 이 뭐 모멘텀 투자나 뭐 가치 투자는 아닌 종목인 거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러면 기술적으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밀리는 거잖아요. 계속 빠지잖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시세는 빠져도 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래? 어제 그래요? NC소프트 상한가 들어가는 거 보셨죠? 깜짝 놀랐어요. 그쵸? 네. 하루아침에 내 종목도 30%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무거운 NC소프트도 강하게 움직이는 거 보면 지금은 테마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펀드멘탈이나 뭐 밸류 단보다는 어느 쪽이 이슈가 되냐라고 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라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수급 여건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종목은 이제 저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거 볼 때 떨어지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주가는 시세는 거의 무섭지 않고 거래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기 보면 거래가 딱 이렇게 죽어 있잖아요. 없어요, 거래가. 거래가 없죠. 근데 여기 뒤에는 거래가 꽉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게 잡혀 있다 그러거든요. 거래가 이렇게 만들어 와서 거래를 땡겨 올렸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거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많이 산 사람들의 물량이 어디 간 거예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거래가 막 폭발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갖고 있으면 다시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연초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조그만 종목들의 재무제표를 꼭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또 상장 폐지의 종목들이 많이 될 수 있어요. 네. 감사 거절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연말이나 연초 되면 이런 종목들은 정말 조심해서 매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있어서 단기 매매하면 돼요. 그래서 좀 빠지더라도 이건 기술적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1200원 라인까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홀딩해서 가져가는 거 팔지 말고. 근데 이게 만약에 거래가 터지면서 막 빠졌다라고 하면 손절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아직까지는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네.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또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발빠른 거북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진약품 6,400원에 15% 보유 중입니다.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 가격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4,600원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 추세 추종하고 그 다음에 그 가격 이론이라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추세를 추정하는 사람이 있고
가격 위치를 보면서 판단해서 주식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가격을 보고서 이 주가를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지금 샀을 때 내가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이 업종이 그동안 많이 빠졌냐. 이게 패자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네. 승자와 패자 포트. 지금 많이 갔던 거는 승자 포트폴리오는 뭐 2차전지라든지 지금 최근에 메타버스, NFT 같은 거 막 움직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승자 포트폴리오예요. 지금은 강한 거지만 지금 떨어져 있는 종목이 가장 큰 그 업종을 본다면 제약바이오. 그렇죠. 많이 빠졌죠.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는 되게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예, 불안하고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시간이 주면 반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뭐가 있냐. 시속게임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그렇죠. 거는. 오르는 업종이 있으면 떨어져서 이게 밸런스를 맞춰요. 이게 뭐냐면 포트폴리오의 재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가, 지금 가격이 가장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내가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에서 좀 더 물량을 늘리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제약바이오 쪽에 실적이 있고 가격에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보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라면 저는 좀 더 살 거예요. 그래서 6,000원 이상까지는 시간을 주면서 보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여져요. 팔 필요 없고요. 지금 이 자리는 추가 매수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추가 매수 권해드리고요. 6,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화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현대제철이고요. 네. 5만 원에 50%입니다. 네, 5만 원에 50%. 매수는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그 앞전 전고점에서 샀어요. 아, 전고점에서 매수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했을 때만 해도 철강주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멘토님, 그죠? 네, 맞아요. 네, 요즘 뭐 시장 탓도 있고 철강석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긴 한데 오늘은 오랜만에 또 반등이 나오기는 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비중도 많으시거든요. 비중도 50%나 되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대형주는 사이클을 잘 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위치가 높냐 얕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의 밴드를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대형주의 특징은 돈이 싼 것 쪽으로 메이저들이 많이 투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샀을 때 얼마만큼 수익이 날 수 있는 공간이 있냐 없냐라는 것들인 거죠. 고점이면 더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저점에서는 조금만 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형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대형주를 매매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턴어라운드예요. 작년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 살짝만 좋으면 기저효과를 볼 수 있는 업종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철강업 쪽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원자재 가 급등 맞아요. 때문에 지금 이게 15,000원 찍었다가 65,000원까지 찍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이 추세를 타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지금 보면 철강석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금 주가가 힘을 못 받고 있는데 그래 이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대형주는 시장을 잘 봐야 돼요. 시장과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떻게 보는지 한번 상담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예. 예.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많이 떨어져서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내년에 네. 수소 모멘텀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네, 수소 모멘텀이 현대 로템 쪽하고 현대 위아 이쪽이 더 모멘텀이 네. 더 강해요. 이쪽 제철보다는 현대 쪽에서는 현대 로템하고 현대 위아 쪽에서 수소 쪽으로 이 퍼포먼스를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제철보다는 이쪽으로 더 돌리는 게 좀 나아요. 그리고 현대 위아나 현대 그 로템 그 다음에 네. 현대 글로비스. 이쪽에 예, 예. 이쪽에 좀 모멘텀이 더 강하고요. 이 철광석 관련주는 기존의 그 원자재 급등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는데 지금 약간 꺾이는 사이클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기다리면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종목 교체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지금 비중이 높잖아요. 혹시 네. 이거 계속 물타기 하신 건가요? 비중 한 번 조금 했어요. 아, 한 번 하셨어요? 네, 조금. 이게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35,000원 위에서 종목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네. 이게 내년에 좀 더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아... 네, 그 다음에 이 시장을 볼 때 이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빠지면 힘을 못 받아요. 거기다 보면.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근데 시장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조정을 줄 수 있는 자리대라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매수가 근처에 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이 수급도 좋지 않을 거예요. 보면 수급도 매도 물량이 많죠. 개인만 사고 있죠. 외국인 네. 기관도 양매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메리트가 없는 거죠. 일단은 개인들이 사는 것보다는 외국인 기관들이 사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수급을 잘 봐야 되는데 철강석 관련, 제철 관련주는 당분간은 좀 좋지 않다, 시기적으로 안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갈 때 3만 5천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오면 종목을 줄이는 비중을 줄이는 게 전략이 맞다 이렇게 코멘트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제주은행 7,950원에 10%입니다. 네, 7,950원에 10% 오래 갖고 있으셨네요, 시청자님. 6월 달에 네, 샀어요. 그러네요. 6월쯤 매수를 네, 하시고 주가는 쭉 밀리고 있네요. 한번 뭐 근처까지 온 것 같긴 한데. 제주은행이 은행주도 요즘 좀 떨어지고 있긴 한데 멘토님, 네, 금리 인상이라는 모멘텀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네, 보세요? 네, 맞아요. 나쁘지 않은데 네, 이거 우리가 답답한 건 뭐냐면 주가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 시장 대비 이렇게 싹 보면 많이 빠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비교 우위를 할 때 시장을 보지 않고 올라간 것만 비교 우위 대상을 쓰거든요. 잘 올라가는 거. 네, 그것만 되고 비교 우위 대상을 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시장 대비 되게 강하게 움직였어요. 맞죠? 많이 그렇죠,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거는 가격을 많이 눌려서 많이 빠졌지만 이 제주은행을 보면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그건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빠졌으면 더 빠졌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들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사이클보다 업사이클을 봐야 돼요. 근데 이런 종목은 빨리 안 가요. 내가 생각하는 거죠. 느림보 거북이처럼 움직이는 거죠. 네. 은행주도로 막 급등하는 거 못 보셨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1% 2%씩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네요. 종목의 특징을 이해한다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투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답답하죠. 막 지루하실 것 같아요. 아유, 그냥 그쵸? 많이 좀, 예.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예,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안 간다고 이거 파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녹아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의 테이퍼링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금융주, 그다음 보험 관련주, 증권주들이 사람들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더디잖아요. 네. 이게 더디는 게 나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막 급등락하는 것보다는 옆으로 박스권이라고 그러거든요. 박스권 만들어서 움직이는 게 더 좋아요. 실적도 좋고 다만 더디지만 안전하잖아요. 그죠? 안전하지 않으세요? 아니 보니까 네, 중간에 네, 저기 외국인들이 조금 조금씩이라도 계속 사더라고요. 네, 사죠. 네. 예, 손절을 하고 싶어도. 왜 손절 왜 하시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손절할 때는 우리가 딱 기준 손절을 할 때는 지금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은 안 좋아요. 근데 손절해서 다른 이거 손해 보고 다른 거 사면 수익 날률 확률과 손해 보는 확률이 있다면 손해는 볼 확률이 더 많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굳이 이걸 팔아서 손해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리적 네, 기준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돌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걸 좀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지 않을까요? 왜 그러면 시장 대비 많이 빠지지 않으니까 이거를 시간을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손해 안 보고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갖고 있어도 돼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 잘 못 가지만요, 좀 더 지나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말까지는 들고 가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표가는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좀 시간을 주는 게 어떨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끌고 가세요.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알겠죠? 힘내시길 아,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썬데이 토즈요. 네. 23,000원에 20%요. 썬데이 토즈 23,000원에 20%. 매수를 네, 언제 하셨나요? 1, 2월에 했어요. 1, 2월이요? 네네. 그러면은 좀 됐네요, 시간이? 네. 아, 그래도 잘 버텨오셨네요, 그동안. 네. 네. 이제 게임주들 강세와 함께 이 종목도 살짝 지금 수익권에 있는데 뭐 다른 게임주들도 잘 가니까 이것도 조금 더 열려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아요. 네. 지금 그 매기가 어느 쪽으로 붙었냐면 게임주로 많이 붙었죠. 맞아요. 어제 막 강하게 움직였고 네, 근데 NFT랑 메타버스 쪽으로 엮여있어서 지금 테마가 이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겠지만 지금 시세가 이쪽으로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썬데이 토즈도 이쪽으로 좀 열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밀리잖아요, 5%씩. 네. 왜 그래?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되게 커요. 이 테마로 엮였던 것들은 어제 막 강한 종목들은 이 막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지지라인을 잘 보면서 대응하면 돼요. 네. 그걸 잘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거 사신 지 꽤 되셨네요. 네. 아, 잘 이겨내셨나요, 그래도요? 근데 이거 종목은 네. 걱정 안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잘하셨네요. 예. 네. 게임주가 예. 네. 10% 팔고요. 네, 잘하셨네. 예, 네, 20%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이번 조금 더 셧다운 폐지 또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네. 게임주 쪽에 좀 그 모멘텀들이 많이 있어요. 네. NFT나 메타버스의 접목들이 많이 이 게임 아이템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최근에 이슈되는 업종은 게임 쪽이거든요. 그럼 네. 이게 단기만에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밀렸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우리가 볼 때는 매물대라고 해요. 언제 팔까라고 하면 이 매물이라고 하거든요. 매물이 3만 원대 있거든요. 네. 이번에 서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5일선 여기 7일선 5일선을 딱 잡고 있어요. 여기 이 빨간선 혹시 네. 보이세요? 여기 TV로 네. 이 빨간선 맞고 딱 꼬리 줬죠. 네.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이 선은 무슨 선이라고 얘기하면 7일선이라 그래요. 네. 5일선이 아니에요. 7일선. 키 하나 여기 잡으면 네. 다른 차트를 보면 여기서 7일선에 이렇게 꼬리를 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변화된 모습이죠. 지지 라인을 7일선. 강하다는 얘기예요. 거기 맞고 꼬리를 딱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위쪽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네. 주가가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냐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네. 이게 뭐라고 보냐면 흔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그널. 3만원대 가서 한 번에 밀린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를 목표가 잡고 29,000원대까지 갖고 가면 내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면 종목을 줄이면서 3만원 목표가 잡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91만 원에 30%예요. 네, 91만 원에 30% 알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도 이제 많이 조정을 좀 받았네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들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실적도 너무 좋잖아요. 좋은데 더 좋아야 될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것들이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높은 곳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더 좋아야 돼, 내년이. 그래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점 찍고 떨어지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이라 그래요. 우리 셀트리온 작년에 막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고점을 찍은 것들은 항상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아야 되는 것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주 할 때는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이 제약바이오도 저라면 많이 올라간 것보다 밑에서 그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좀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구나. 제가 상담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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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91만 원에 사셨네요. 네네. 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백신 때문에요. 아, 그래서 사셨어요? 예, 예. 네. 네, 이게 주식을 살 때 있어서 대응주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위치라고 네. 봐요, 위치.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서 샀냐에 따라서 되게 이 시간과의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확률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높아요, 안 높아요? 많이 높지 않으세요? 높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20만 원부터 시작해서 그 100만 원 언저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렇게까지 네. 올라왔거든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네. 90만 원대잖아요. 네. 그럼 되게 높은 가격이에요? 높지 않은 가격이에요? 높으죠. 네, 저는 안 사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굳이 내가 여기서 더 높이 올라가려면 이 회사의 실적이 내년이 더 좋아야 되고 지금보다 더 이상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네.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다운 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형주 매수할 때는 웬만한 거는 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NC소프트 막 떨어지는 거 보고 LG생활건강 떨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아야 되는데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메이저들이 매도를 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업종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밑에 있는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밑에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쪽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은 좀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그래요? 네, 그게 좀 더 예.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눈은 그래요. 그래서 85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에 오면 종목을 줄이거나 종목 교체 의견 네. 드릴게요. 네, 잘 판단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예. 도와드릴까요? 네, 예, 솔브레인 홀딩스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한 50% 정도 돼요. 그러고 57,620원이에요. 네. 매수가는요? 57,620원에 한 50% 정도 돼요. 네. 비중도 많으시고 매수가도 좀 높네요. 아, 예. 이게 68,000원부터 이거 사갔어서는. 아, 그러셨구나.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또 이제 이게 조금 올라갈 것 같아갖고 한 네. 48,000원에 또 펀드를 또 샀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 소문이네요.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계속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이 늘어났네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부터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좋은 전략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좋아요. 자리가 좋아요. 지금은. 예, 지금 네. 되게 좋아요. 이게 횡보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판단할 때 주가를 판단할 때는 옆으로 이렇게 횡보한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위로 세게 올라가든 밑으로 변곡점 밑으로 떨어지든 둘 중에 하나의 갈림길에 횡보라고 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네. 솔브레인 자체는 2차전지 쪽에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쪽에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다음 지주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 관련주는 연말하고 연초에 많이 움직여요. 그 사이클이 그다음에 그 뭐 GS나 LG 뭐 CJ 이런 격도 마찬가지로 홀딩스 관련주도 연말에 되게 많이 움직이는 게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레벨업이 할 수 있는 자리 때라 지금 자리에서는 아까 이게 좀 추가해서 하는 자리예요. 나쁘지 않아요.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유 다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거 사신 지 꽤 되셨나 봐요. 아유, 작년, 재작년에는 그냥 속을 죽여요. 아, 그랬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속 안 썩일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예. 68,300원인가, 네. 그렇게 네. 사갖고, 그때부터 네. 이렇게 속을 죽이네요. 아, 이제 속 안 썩일 거예요. 좀만 더 힘 예. 내실 수 있으세요? 예. 이런 종목은. 예. 더 사도 될까요? 비중이 많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비중. 예, 예, 예. 비중이 예, 괜찮, 그럼 좀 더 사세요. 예. 예. 제가 원래 주식을 많이 사라고 얘기 않거든요. 아, 예, 알고 예.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좀 사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좀 더 끌고 가면 55,000원 정도 되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그때까지는 아, 예. 한 번 더 위쪽으로 넘어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예. 이 예. 종목은 좀 더 비중을 늘려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실적도 좋고요. 뭐 예.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솔브레인 쪽 같은 아,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쪽은 좀 더 끌고 가도 손해보고 나올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아, 예. 때문에 여기 좀 더 사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5만 원 넘어가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그때까지 예.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건강하세요.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프로스테믹스 1,800원에 30%요. 프로스테믹스 4,800원이요? 4,800원이요. 4,800원에 30%. 네, 네. 이 종목은 언제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4년 전에요. 4년 전이요? 네. 아, 오래되셨네요, 엄청. 네, 네. 그때는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어요? 그때는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안 팔고 놔둬서 이렇게 됐어요. 아, 그러네요. 2017년도에는 분위기가 좋았네요. 18년도 1월, 네네, 4월 정도였어요. 그러네요. 17, 18까지는 좋았는데 딱 이제 그 이후로 쭉 밀리네요, 멘토니. 근데 이게 뭐 영업이익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코스닥의 제약 업종들은 이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까 사신 때가 제약 업종이 되게 피크를 올렸을 때예요. 그러네요. 17년, 18년 쫙 그러네요. 올라갔을 때 그다음에 20년에 한번 딱 코로나 때문에 탁 올라갔잖아요.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그 꿈의 기업이에요. 실적이 없어요. 걔들은. 그렇죠. 투자비와 인건비, 아니 R&D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적은 되게 안 좋아요. 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구비를, 개발비나 그렇죠. 연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라 실적은 거의 의미가 없고 신약이 나오냐 안 나오냐, 모멘텀이 있냐 없냐 거예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사이클을 잘 봐야 되는데 그때 가장 좋았을 때 사셔서 고생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평일에 나왔는데 이렇게 반겨주시니 너무 고맙네요. 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이거 보면 제가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의 섹터의 그 종합 차트를 켜놨어요. 여기 네. 보면 언제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때가 2017년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요. 코스닥의 제약바이오가 힘을 세게 얻었을 때고 그다음에 네. 20년에 한번 세게 움직였고 지금 어때요? 차트가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네네. 이게 다운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사람들 관심이 없게 된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업종의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요. 근데 지금 네. 이 자리는 회피할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가가 4,000원대잖아요. 네. 그럼 이걸 버리고 도망가야 되냐? 아니면 이거 팔고 다른 거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홀딩 의견 드릴 거예요. 이제 다음에는 아, 근데 실적이 예. 계속 적자여가지고 혹시 상폐당할까봐 걱정돼. 그러지는 않아요. 예. 그러진 네. 않아요. 예. 상폐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많지는 네.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자체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네. 이 투자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실적은 큰 의미가 없어요. 기대감대로 많이 움직이는 거라.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초나 연말 이렇게 좀 잘 봐야기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 사이클이 주기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은 갑자기 움직여요. 테마에 붙거나 뉴스에 따라서 갑자기 움직일 때 그때 잘 팔고 나오면 돼요. 그때까지는 손해보고 나올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00원까지는 가지고 있어도 돼요. 높진 않아요. 네. 아, 4,000원까지요? 네, 5,000원까지는? 아니, 일단 4,000원까지는 봐야 돼요. 거기가 매물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 들어왔을 때 4,000원에서 얼마만큼 어떤 재료로 움직이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팔지 말고요. 조금 네. 4,000원까지는 홀딩하고 있다가 4,000원 넘어가면 꼭 전화 한번 주세요. 지난번에 4,000원 왔을 때 반 네. 털까 고민했거든요. 이제 이런 종목들은 네. 이 시가총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시가총액이 네. 1,200짜리면 되게 조그만 기업들인 거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5,000억 밑에나 뭐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확 냈을 때는 빨리 파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오래 갖고 가기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변동성이 커서 네. 다음에도 네. 매매할 때도 이런 시가총액을 꼭 보세요. 시가총액을 꼭 알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변동성이 빠르다 안 빠르다 알 수 있어요. 시가총액이 조그만 거는 약한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수익이나 손실이 아니다 그럼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대응하면 네.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네. 조금 이거 4,000원까지는 보여요.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차트 보면 땅바닥 같은데 더 하락하지만 않으면 네. 투매하면 부담스럽겠죠? 아, 투매하지 마세요. 아, 아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네. 그 조그만 기업이라 했잖아. 시가총액 조그만 기업은 변동성이 커서 밑으로 더 빠지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 종목의 사이즈에 있어요. 이 종목을 얼마나 사야 되나라는 사이즈가 네. 있거든요. 그 사이즈에 맞춰서 사야지 네. 사이즈가 조그만데 큰 거 입힐 수 없잖아요. 네네. 이 종목은 사이즈가 조그만 건데 굳이 큰 옷을 입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 종목을 잘 정리하고 나오는 게 더 나아요. 물타기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대풍. 대우 대풍. 여보세요? 네, 대우 부품. 매수가랑 비중은요? 3,200원? 예. 그리고 비중으로요. 네, 3,200원에 20%. 알겠습니다. 대우 부품은 이제 이거 리비안 관련주로 네. 최근에 굉장히 한번 상한가를 갔나요, 이날? 네, 갔었죠. 네, 갔다가 이제 쭉 반납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부터는?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분석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마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조그만 기업들은 시가총액을 보고 아. 그다음에 테마, 네.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모멘텀 가지고 투자하기는 힘든 종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건 거래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특징은 거래, 뒷그림자라고 하죠. 주가는 거래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테마가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거래를 잘 봐야 돼요. 이 종목은 막 갑자기 밀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종목을 눌러놓은 거예요.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은 부럽잖아요. 무섭죠. 이게 딱 보면 와 이거 너무 많이 빠져서 무서운데 맞아요. 저는 아, 또 장난하네 이런 아, 느낌이 들어요. 그렇구나. 그 차이인 거예요.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차트 보고 네. 봤어요. 아 차트 보고 사셨어요? 네. 차트 잘 보세요? 장난 못 봐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이런 종목들은. 그 테마주로 움직여요. 테마주 얘기 혹시 아세요? 테마주? 예. 이게 테마주는 리비안 관련주로 해서 급등을 했어요. 상한가를 부품 납품 내용들이 있어서 상한가를 치고 엊그제 최근에 많이 밀렸잖아요. 세계에요. 퉁퉁 밀렸잖아요. 그 이런 종목은 다시 한번 레벨업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세가 아니라 이쪽 이 거래가 잡혀 있는 상태라 한 번 더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때 팔면 돼요. 너무 걱정하셔도 돼요.
방금 네. 주식으로 가시거든요. 네? 그거 좀 아, 이상해도 네. 되세요? 어떻게요? 이 지금 음질이 잘 안 좋아서 안 들리는 이게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예. 전화가 소리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추가 매수 해도 되냐 이 얘기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예. 추가 매수 지금 해도 돼요. 예, 이자는 조금 더 사서 그다음에 3,300원 예. 위에서 팔면 돼요. 한 번 더 올라올 거예요. 그때 잘 팔면 돼요. 그래서 3,300원에서 3,500원 나이까지 있거든요. 그때 쫙 파시기 바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신성 ENG요. 네, 신성 ENG 매수가랑 비중은요? 3,500원에 30%요. 3,500원에 30%. 네. 매수한 지 좀 오래되셨네요, 그러면은. 아, 예, 1년 넘은 것 같아요. 아, 1년 넘으셨어요. 네. 아유,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요, 그동안.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요거 좀 괜찮을까요? 지금 뭐 추가 매수라도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기다릴까요? 이런 종목들은 작년에 되게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왜 많이 움직였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네. 예, 그다음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나 없나 이걸 좀 판단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두 가지 재료가 있어요. 이거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하나 있고 그렇죠. 그다음 응압변동 테마로 엮여서 한 네. 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상담을 잘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아,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종목 사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종목 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작년에 네. TV를 봤는데 신성 ENG에 대해서 네. 엄청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네, 사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홈쇼핑 한 것 같아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이 매수가가 3,500원이잖아요. 네. 이번에 8개 줄 것 같긴 해요. 이 종목은 태양광이나 네. 신재생 에너지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 네. 하나하고 그다음에 응압병동으로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종목이. 네. 근데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그 병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것 같긴 해요. 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그 응압병동 가동률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테마가 네. 또 한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 잘 팔고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너무 네. 놀라지 마시고 네. 3,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팔지 마요. 아,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 자리는 끝나는 자리거든요. 매답이 끝자리라 그래요. 그래서 네. 얘는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 지금은 네. 굳이 팔아서 다른 종목을 살기보다는 지금 많이 기다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시간을 좀 활용 한번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 그랬기 네. 때문에 3,500원까지 가지고 가셔도 돼요.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내시고 그때까지 네. 홀딩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상담 넘어가도록 할게요. 김상순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하나솔루션 47,000원에 20%. 유상감자 얘기도 나오는데 어떡하나요? 추가 매수는 안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하나솔루션이 뭐 연중 최저치를 최근에 썼죠. 오늘 뭐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하나솔루션?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분석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거시적인 거를 분석하는 거와 미시적인 분석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우리 개인들은 거시적인 분석이 되게 안 맞아요.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 툴이 되게 어려요. 뭐 미시경제와 거시경제가 있는데 거시경제는 이론적인 베이스를 접목시켜서 환경적인 배경을 집어넣어가지고 미래의 포지션을 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업종이라고 하거든요. 되게 힘들어 우리가 네. 분석하기에는. 그러면 뭐를 보냐? 패턴을 보는 게 나아요. 그동안 흘러왔던 그 가격의 이론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행동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 매매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유형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유형. 이 사람의 성격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게. 그래서 이걸 판단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종목은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거든요. 맞아요.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5배 정도, 6배 정도 찍어 오른 종목이에요. 근데 고점에서 패턴들이 있잖아요. 고점에서 행보하는 것도 둘 중에 하나예요. 고점에서 옆으로 횡보하잖아요. 이건 업황이 좋은 게 다 반영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눈치를 보는 거. 이거를 내년에 더 좋을까 안 좋을까? 이런 걸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횡보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변곡점이 나와요. 위로 또 강하게 레벨업이 되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떨어질 때는 고점 대비 몇 프로 떨어지냐면 40에서 50% 이 정도 떨어져요. 제가 그 논문을 쓰려고 그 대형주의 코스피 200 종목의 10년치 데이터를 뽑았거든요. 도대체 고점을 찍으면 얼마만큼 떨어지고 몇 년 떨어지고 몇 년 주기대로 움직이는 이게 사이클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대형주 이런 시가총액 큰 것들은 이 변곡점에서 밀리는 건 팔아야 돼요. 떨어질 확률이 더 많아요. 그렇군요. 왜 다운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업황이 좋아도 이게 선반영이 돼서 6배라는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그다음부터 횡보를 했어요. 또 1년 내내. 근데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메이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아무리 좋아도 기대적 반등이 들어올 때는 파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종목교체 의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종목 교체 의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달콤 러브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SFA 42,550원에 25%. 시간 투자를 좀 한다면 매수가 탈출 가능할지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부장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서부장 쪽은 되게 좋은데 반도체 서부창이나 장비업체나 이런 거 다 좋은데 삼성전자가 가야 움직여요. 네. 맞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공부양 대란 때문에 영향을 많이 봐요. 원자재들을 맞아요.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수출하기 되게 버거운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도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먹거리는 뭐가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먹거리요? 예. 네. 반도체. 반도체. 또 반도체밖에 생각 안 나는데요? 반도체는 생각 안 나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네. 잠깐 사이클에 나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꼭 우리 먹거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단기로 봐야 돼, 장기로 봐야 돼? 장기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저라면 시간 투자하는 게 더 나아요. 이 회사 돈도 잘 벌고 다만 지금 공급망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꺾여도 결국은 가는 게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뿐이 네. 없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나머지는 그냥 가까이 테마로 움직이는 거고 플랫폼 자체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떨어지면 좀 사놓고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좀 더 매수해서 시간과의 싸움을 할 것 같아요. 왜 실적 좋고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작은 것도 아니고 잠깐 쉬어갈 때 좀 사놓고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소부장 쪽은 여러분들이 막 지금 힘들 거예요. 반도체 장비 소부장 관련 주들은 그래도 이 종목은 다시 레벨업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조금 싼 가격에 사놓고 가져가는 건 어떠냐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김태민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카페24 신규 진입 어떨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신규 진입 주가는 이제 많이 좀 밀리긴 했는데요. 멘토님 지금 들어가는 거 어떻게 보세요?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예,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뿔이 났다 그러잖아요. 강하게 솟구쳐 올랐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뭐가 있냐면 테마로 움직인 거예요. 뉴스나 재료 땡이면서 막 강하게 움직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배열이라 그래요. 이게 지지를 해주냐 못 해주냐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 하거든요. 네. 지금 보면 이 빨간 봉들이 다 이 선 위에 있죠. 선 밑에 있죠. 네. 그럼 이 밑에 지지해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선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지지해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추매를 하거나 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배열에 있어서 정배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 수익이 빨리 내요. 근데 역배열에서는 강하게 올라올 수 있지만 그 강하게 오르는 시점을 대기업만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수 타임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해야 될 자리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을 어디서 추가 매수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 선들의 위에 있을 때 35,000원 정도에 추가 매수를 해야 시세를 벌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피라미드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개인들은 떨어질 때 사지만 올라갔을 때 사는 거죠. 그러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때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패스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유튜브 상담 도와드렸고요. 그럼 계속해서 전화 연결 이어서 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도와드릴까요? 이런 제품 매수가랑 비중은요? 54,500원. 54,500원이요? 예. 비중은요? 20%. 아, 알겠습니다. 매수한 지 오래되셨네요? 예. 예, 이 종목도 지금 뭐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황인데요, 멘토님. 요것도 이제 어떻게 한번 전략을 세워볼까요? 제약바이오 세트는 다 그래요. 지금 뭐 다 다운사이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제약바이오는 울고 웃고 하는 종목 네. 업종 중에 하나예요. 어쩔 때는 되게 많이 울고 웃어요. 되게 웃어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근데 어쩔 때는 정말 많이 울어요. 네. 예, 개인 투자들이 가장 힘든 게 희노애락이 다 붙어있는 게 제약바이오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포기하기는 너무 아까운 것 같긴 하고. 그럼 팔자니 손에 많고 또 더 사자니 더 안 가니까 답답하고. 맞아요. 그죠? 예, 그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수고 많습니다. 바쁜데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주가가 올라가야 예. 되는데 떨어져서, 그죠? 예. 근데 시간적 여유는 있으세요? 예. 그러면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들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년 상반기 이렇게 하면 6월달 넘었어. 예, 6월달까지는 좀 들고 있어보세요. 저는 내년에 아마 제약바이오가 한번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제약바이오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왜 그러냐면 개인들의 눈물, 웃음과 눈물을 너무 많이 준 기업, 업종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약바이오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은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불안하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업종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가격이 떨어져서 문제지. 근데 그 사이클이 내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유가 되시면 조금 더 사놓고 기다리는 건 어떨까요? 그래, 물타기라는 말입니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라면 더 살 것 같아요. 여유가 된다면 물타기를? 예, 10% 정도 더 살 거예요. 아, 예. 예. 무섭죠. 왜 그러면 주가가 안 가니까. 예. 주식은 공포에 사는 거거든요. 남들이 예. 못 살 때 사는 거고 남들이 살 때 파는 거거든요. 그 반대로 예.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주식은 청개구리라고 얘기해요. 그렇듯이 예. 남들이 지금 보지 않았을 때 사놓고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환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실적이 받쳐줘요. 예. 실적이 있고 가격이 싸다 그러면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리고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선생님이라면 지금 여유가 있으면 다른 거 안 사고 지금 사놓고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예. 원까지는 가져가서 5만 원 되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그래, 고맙습니다. 예,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할인요. 할인 매수가랑 비중은요? 2,850원에 30%입니다. 2,850원에 30%.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네네네.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 저기 내년에 팔려고 하는데요. 내년에.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좋아 보여서 매수를 하셨겠죠. 하림이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엄청 올랐네요. 멘토님. 네. 12,000% 올랐대요. 뭐. 네. 아무튼 그건 그렇고 네. 주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네. 돈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미국은 그렇잖아요. 미국은 그렇죠. 미국이랑 우리랑은 너무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투자자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될 거예요. 그래요? 아,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그쪽은 이 테마주도 있지만 거의 정석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기업의 펀드멘탈이나 실적 보고 주식가를 투자하고 맞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잘 안 봐요.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격부터 달라요. 근데 미국 시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앵커님 얘기했지만 실적이 없으면 사람들 관심이 없어. 근데 주식을 안 팔아. 왜 그러냐면 돈 잘 버는데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돈 잘 벌어도 사람들이 안 사면 안 가. 맞아요. 실적이 좋아도 안 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답답한 거죠.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 주가가 반응을 안 하니 답답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기술적 분석이 더 맞아요. 그게 좀 더 빠르게 수익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닭고기 관련주잖아요, 하림이. 네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래서 네. 선생님, 네. 제가 네. 30%인데, 네. 한 6개월을 끌고 올라가려고 네. 또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떨까 싶어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요. 네, 저는 할 것 같아요. 네. 내년에 더 좋아요.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올 겨울하고 내년 초부터는 먹거리에 비상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네. 우리가 시장에 가면 음식료 가격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뭐 채소값이라든지 먹는 거 먹거리에 비상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먹거리 관련주는 언젠간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적이 받쳐주는 것들은 지금 사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더 네. 사서 3,5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네, 그럼 끌고 선생님. 한번 가보세요. 네. 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아모레쥐요. 예, 아모레쥐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오래전에 사서 많이 믿겼는데 그동안에 네. 그동안에 몇 번 물타기로 해서 75,000원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비중은요?
비중 30%예요. 네, 알겠습니다. 7만 5천 원에 30% 손실이 큽니다.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화장품 관련주가 많이 요즘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예, LG 생활건강이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그 화장품 관련주 자체가 좀 별로 안 좋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대만큼 뭐 이득 코너라 해서 뭐 화장품의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게 다 반영이 됐어요. 가격 네.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시간권에 싸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선생님께서 가격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담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예, 좀 많이 빠져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네, 이게 저 4년 전에 광주 사드 문제 생겼을 때 12만 4천 원에 샀던 거거든요. 네, 그러셨구나. 그동안에 물타기를 몇 번 해가지고 2만 5천 원 매입가를 만들어놨어요. 네네. 근데 지난번 8만 9천 원까지 갔을 때 기회를 놓쳐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예. 후자님 예, 이 종목은 더 사지 마시고요. 예. 좀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나을 거. 좀 더 밀릴 수는 있어요. 4만 5천 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요. 네, 내년 정도, 내년 상반기까지 좀 들고 있다가 6만 원대 네, 오시면 그때 한번 전화 주시겠어요? 그때 좀 더 사야 될 것 같거든요. 6만 원 넣어야 돼. 지금 사면 안 되고요. 6만 네, 원에서 6만 5천 원 넘을 때까지는 좀 시간을 활용해서 내년 상반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올라오기까지는. 내년 봄까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네,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 네. 의견 드릴게요. 좀 힘들더라도 가져가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정말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촘촘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우리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알루미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관련주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중국의 환경 오염에 대한 규제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이 알루미늄은 약 150만 톤 초과 수요 상태에 놓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알루미늄 사이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오늘 2차 전지라는 모멘텀도 안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일 알루미늄 오늘 2차 전지 양극막의 핵심 소재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 28%까지 고점을 높였었는데요. 현재 24% 오르면서 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PJ메탈, 전기차의 필수 소재인 알루미늄 빌렛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현재 15% 오르면서 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뭐 시장의 주제라 하면 경기 민감주에 대한 저점 매수세 유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음지에 있었던 종목들이 지금 반등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철강주들이 그간 많이 빠졌던 만큼 강하게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발 매수세의 힘 그리고 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철강 수요가 12%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지만 이 주가가 실적을 따라가지 못하는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아베스틸 외국인이 7거래일째 물량 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8% 오르면서 21,250원.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그간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함께 유입되면서 3.6% 오르고 있고요. 28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체크해 보시죠. 네, 간밤 뭐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가까이 상승을 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또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인 갤럭시 Z가 인기가 미국에서 상당히 많다는 그런 호재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모멘텀들을 안고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7만 전자 다시 한번 탈환했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0.8% 오르면서 7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매수를 했다가 지금은 매도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현재 1.4%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10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지오 엘리먼트 어제 코스닥에 상장을 했지만 20%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합니다. 2만 650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바닥을 만들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4% 오르면서 2,966선까지 점프를 합니다. 코스닥도 3거래일 만에 1,000선 회복하면서 1,00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템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